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완전 보장 24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 세례식 때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 이름을 붙잡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24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과거는 현재를 잊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완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할 것이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포인트도 24감사입니다. 24감사의 그 세틀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만민에게 나타내는 24제자의 사명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마음 감사입니다. 오늘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정한 감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감사, 전심으로 감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음 감사, 제목이 한마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나누다, 마음, 두 가지 합성어가 염려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갈기 찢겨진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분열이요 분리는 누가 따집니까? 마귀가 따주는 겁니다. 바로 이간자 마귀의 짓이 분열이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백해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바로 우리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제일 적으로 삼아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모든 인간, 즉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당연히 불신앙의 산물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젖먹게 하죠. 그래서 사단의 미끼요 사단의 공격 무기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러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무한값치, 이 염려는 이러한 무한값치, 엄청난 잠재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염려는 결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염려는 당연히 아웃시키라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아웃시키고 감사의 세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아마 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감사, 완전보장 24감사의 시작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이요, 맡김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공을 하나님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염려를 십자가 앞에 맡겨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는 얼마만큼 주님께 내가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일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믿고 쌓아두는, 천국 신탁은행에 믿고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다섯 가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완전함을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24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고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기도자의 무릎을 통하여서 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은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염려를 갖다 주고 참사하고 각종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오직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라. 이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절대 확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대사를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삶의 빛이 되셨고 내 삶의 구원이 되셨고 내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 우리는 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적 권세를 말씀합니다. 빛은 말씀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에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단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교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오늘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적 그런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의젓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저런 걸로 혹시 또 묶이지 않나 우리가 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에서 당연히 우리는 해방받았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당연히 해방받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빛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완벽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그 세력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피난처로 요새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에서 쌓이지 않겠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답답한 일이 공격해올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림받아야지 않습니다. 거꾸러트림을 당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감사의 세트를 갖추어서 완전 보장 영혼의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놀라울 정도로, 엄청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살며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주가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결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237 나라 그 빈 곳 현장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러한 현장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